안녕하십니까, 학현문입니다. 오늘 그나마 시장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주도주도 없이 시장은 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대형주 가운데서 선전을 한 쪽이 금융, 보험 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백두산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네. 최근 금융주들이 시장 대비 해서 선전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변화나 뭐 수급 이슈 등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상승일 때 통상적으로 실적 개선이 날 걸로 예상이 되는 이제 은행하고 보험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네. 두 번째 주가 강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연말로 다가올수록 이제 결산 배당에 대한 게 가시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당이나 또는 자사주 매입과 같은 전반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화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또 어떤 모멘텀을 봐야 할지, 얼마 전에 내신 리포트를 보니까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안이 임박했다 이렇게 또 쓰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예금자 네. 보호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5천만 원까지 네. 이제 보호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 말에 이제 PF 사건이 있었고 올해 3월에 SVB 사건. 뭐 다음에 7월에는 새마을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커진 경제 규모 대비 예금자 보완도가 너무 십수년간 5천만 원으로 묶인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보험 혜택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보험료도 올라가야 됩니다. 어. 이 보험료라는 거는 이제 은행이 예금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NIM이 차감 되는 계정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 영향과 NIM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따져봐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네. 큰 뭐 NIM 하락 영향은 없어서 이게 뭐 개편이 돼도 괜찮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된다면은 뭐 금융주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네. 지금 보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 번에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네. 또 뭐 별도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던데요. 네, 그것도 있고 예. 단계적 인상도 얘기가 나오고 아. 있고요. 현상 유지도. 아직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 방안들이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은 5천만 네. 원에서 만약에 1억 원으로 네. 뭐 두 배가 증가를 하더라도 네. 뭐 순이자 마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큰 우려를 안 해도 된다라는 네. 정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상되는 최대 하락폭이 3bp인데 뭐 3bp면 이제 순이익으로 치면 3%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뭐 그 정도는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금융주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앞서서 네. 시장금리 상승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배당주 뭐 네. 차원에서 올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래도 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네. 시각도 있던데요. 뭐 이제 초단기로 구간별로 나눠보면 그런 좀 단기 급등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있을 수는 있고요. 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수급만 봐도 내년 3월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게요. 저희가 일단은 배당 기준일이 연말이 아닙니다. 은행은 네.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배당 기준일을 은행이 정할 수 있게 정관이 개정이 됐고요. 이게 사실 취지가 배당액을 알고 배당 기준일을 정하자 이런 맞아요. 정부 취지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주총이 내년 3월 뭐 20일경에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배당 기준일이 아마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럼 결산 배당은 3월 말이 될 거고요. 네. 근데 또 은행들이 요새 분기 배당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분기 배당이 이제 3월 말이 네.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 기준일이 붙게 되고요. 그러네요. 또 이제 은행들이 요새 이제 전반적인 자본 비율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에도 열심히인데 내년 2월 달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 부분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수각도 같이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주주환원과 관련된 좋은 이벤트들이 2월, 3월 중에 몰려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제 10월에 사서 12월에 파는 그런 전통적인 전략보다는 좀 그게 뒤로 이연됐고, 그래서 2월, 3월 1분기를 주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러니까 금융주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12월 뭐 이후에 1월에 초에 배당락이 안 나올 수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안 나오고요. 그런 배당락이 이제 3월 말에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메리츠 금융지주가 시가 현재 6%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2,4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커버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아, 그냥 네.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밝힌 게 지속적으로 당기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을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연초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2,400억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까지 이제 내년 초까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주주환원 몫은 이제 배당으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자사주 매입 발표뿐만 아니라 공시를 보시면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늘리기 네. 위한 이런 자본금 전환 결의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좀 주주환원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분야에 대한 이제 환기가 다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던 것 네. 이렇게 뭐 주주환원 정책을 같습니다. 강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주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자금 순유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리포트에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은행 예. 말씀하시는 걸 텐데, 이제 작년 10월, 11월이 자금시장 경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은행권 또는 단기자금시장에서의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 근데 네. 사실 그게 이제 은행권으로 유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은행권이 혹시라도 어떤 일부 노이즈들이 금융권에 있더라도 그건 은행보다는 비은행권의 문제로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은행 관점에서는 유동성 리스크랑 그 자금 관리 측면에서의 그런 우려는 제한적이다. 그런 취지에서 썼던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론 상승을 했던 게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제는 그보다 약간 덜 오른 증권주를 이에 따라서 보자라는 의견이 시장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권은 이제 안 좋은 건 피하고, 뭐 좋은 거는 누리자, 뭐 이런 관점에서의 네. 투자 전략은 유효하고요. 뭐 은행보다는 좀 약한 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회는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안 좋은 거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과 PF일 거고, 네. 그중에서 좀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라는 게 증권사별로 고르게 있지는 않고요. 네.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종목이 저 커버리지 중에서는 이제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브로커리지는 계속 좋죠. 이게 뭐 그렇죠. 7월 거래대금 대비 내려오긴 네.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뭐 광풍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초 대비로는 거래대금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자 이익, 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이자 이익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예탁금이 됐던 신용 융자가 됐던 이런 네. 쪽에서 이자 수익이, 그래서 사실 브로커리지 전반적인 부분이 되게 좋아서 뭐 단순히 PF나 상업용 부동산 위험 때문에 좀고좀 기회가 있는 부분을 놓치는 거 아깝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탑픽을 삼성 차선으로 키움으로 말씀드리는 네. 거는 두 가지 종목 다 이제 뭐 해외 상업용 부동산 적고 브로커리지 민감도가 높은 건 같지만,
삼성이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얘기 나눴던 주주환원 정책 테마랑도 또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배당 성향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좋고 네. 전통적인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키움에 앞서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네. 말씀을 하신 네. 것처럼 지금 거래대금이 피크보다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고객 예탁금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네. 이 부분이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움증권이 가장 클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세요? 이제 고점 대비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가 이제 향후의 관건일 것 같고요. 네. 과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한 17조에서 20조 원 사이를 하단으로 지지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거기서 못 올라가고 더 떨어질 거냐 네. 그 변 기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당연히 안 좋은 스토리겠지만 이제 과거와 대비해서 워낙 지금 주식 투자자 군이 좀 저변이 커졌고 지금 자금이 나쁘지 않게 유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 8조가 요새로 치면 16조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17조에서 20조 정도는 지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럼 하단으로 떨어졌으면 오히려 이제 뭐 그 범위 내에서는 좀 덜 부담스러운 영역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잠깐 네.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반적인 네. 실적은 어떨 걸로 예상을 하세요? 증권은 이제 부문별로 좀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큰 틀에서는 2분기랑 유사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브로커리지는 뭐 당연히 QOQ로 크게 뭐 15%에서 20% 정도 증익을 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트레이딩이 살짝 감익하는 것을 감안하면 네. 2분기 정도 수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칠 경우에는 올해 연간으로는 한 작년 대비 한 40%대 정도 증익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주시면서 목표 주가는 48,000원 주고 계시고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역시나 매수 의견 차선호 종목이었죠. 목표 주가는 150,000원까지 주고 계십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도 커버를 하시네요. 네, 하고 있고요. 네. 큰 틀에서는 이제 같은 투자 포인트나 뭐 잠재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 회사 대비로는 네. 뭐 안 좋은 거에 익스포저가 조금 더 있거나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네. 좀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네. 증권주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앞서서 은행주 네. 최선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어봤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을 최선호로 보고 계세요? 뭐 여전히 KB금융을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 자본 비율이 13.8% 정도로 가장 높은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높은 주주환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네. 거고 이게 요새 가장 큰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데모이고 실제로 워킹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2년치를 봤을 때 순이익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환원도 많이 하고 실적도 많이 늘어나니까 뭐 타사 대비 이미 프리미엄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거기서 이제 예. 또 추가로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는 국면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KB증권 네. 역시 매수 의견 목표 주가는 오늘 현재가가 57,500원 기록하고 있는데 65,500원까지 제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차선호 종목은 혹시 어떤 걸 보고 계세요? 네, 우리금융지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좀 건전성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과거 수년간 있었던 게 해소가 되고 있고 사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좀 일회성 비용 요인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변은 똑같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게 턴어라운드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네. 탑픽까지는 아닌 거는 KB 대비는 자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더 공격적으로 어깨를 선도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피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차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은행주와 관련해서는 3분기 네. 실적 시즌 어떤 기대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3분기 이제 관전 포인트는 네. 이제 NIM 그다음에 이제 대출 성장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면 3분기에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내년 실적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수수료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이자익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마침 또 올해 9월 이번 달 들어서부터 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3분기 NIM이 어느 정도 플러스로 반영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전분기 대비 NIM이 그냥 횡보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8월 달에 이란 동결자금 뭐 미국이랑 이란과의 협상에 따라서 한국에 묶여있던 자금이 나가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작년 4분기에 좀 높게 취급됐던 정기예금이 이제 1년 만기니까 돌아오니까 그거에 앞서서 좀 선제적으로 조달했던 측면이 있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횡보 정도 나오면 이제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4분기에는 NIM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NIM을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성장 같은 경우에는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지금 뭐 기업은 여전히 많이 늘고 있는데 가계 대출도 이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었을지 8월, 9월 달에 규제가 강화됐는데 규제 강화 이후에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지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 괜찮다. 그래서 주가 최근 상승세에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커버하고 계신 뭐 종목 중에서 더 말씀해 주신 종목이 있다거나 혹은 이 섹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싶다면요. 네, 섹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9월 위기설도 있었고, 뭐 매월 자주 위기설이 있었죠. 근데 일단 큰 틀에서는 뭐 이자 상환 유예가 됐던 PF가 됐던 다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아래에서 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은행 계열사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건은 이제 은행 지주사 내 비은행 계열사인데 그것도 이제 큰 틀에서 은행 지주사 안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이익 버퍼나 자본 버퍼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뭐 대세를 거슬러서 뭐 실적이 올해나 내년 혹시라도 감익이 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은행 증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은 백두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